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저녁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합니다. 밤샘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내일 정오쯤 결의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 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은 지역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시급 12,13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9,650원을 제시한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문제점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